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 원으로 편성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반을 제공하는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현이고요. 안녕하세요. 냉면집 사장이자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먼저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세무짝꿍이죠. 문재환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솔루션위원회 문재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꼭 뵙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어요. 우리 정철지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조 소상공인 관련 경제 컨설턴트 정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잘생겼다. 네.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발음도 네. 좋으시네요. 자, 오늘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함께 하면서 오늘 좀 빵빵한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어떤 각오로 함께 해주실 건가요? 요즘에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물가상승 구간에도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 이렇게 먹는 걸로 제 각오를 밝혔었는데요. 오늘은 게살 발라먹듯이, 제가 게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하나 제 모든 지식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각오만으로도 벌써부터 든든해지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 경진 씨는 내년에 달라지면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김경진 2세? 네, 2세 주니어가 생기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런 건 달라지면 너무 좋겠다. 네네네. 진짜. 네. 꼭 성공하면 네. 기쁜 소식을 저희와 먼저 나눠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가족 계획이 바뀌는 것도 참 좋고 네. 또 다양한 계획들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독 올해는 진짜 힘들었다. 올해 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사장님들 많으시거든요. 이 내년도 중소벤처 예산이 또 책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 벤처부의 예산은 실은 큰 틀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한 28% 줄은 13조 6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네. 또 하나 큰 포인트죠. 우리 사장님들 지역화폐 좋아하는데 네. 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한 6천억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영원히 되버립니다.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다만 네. 소상공인 관련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상당히 괜찮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사용될 전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체 중소벤처 예산부는 줄었지만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합니다. 가령 뭐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든가 코로나19 관련한 피해 회복에 노력한다든가 지역상권 자생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포인트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하여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의 포인트는 스마트화, 또 디지털화, 온라인화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네. 가령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를 해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와. 이런 거에는 지금 와. 92억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신규 배정이 돼 있고요. 이거 너무 좋다. 예, 또 네. 온라인 쪽에서 팔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증액이 944억까지 됐거든요. 야. 그래서 방향이 좀 바뀐다라는 거. 이제 소상공인분들도 디지털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신경 쓰고 또 배워야 될 부분들도 좀 늘어나게 되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늘었습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최저임금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네.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5%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간당
9,620원. 9620. 아마도 사장님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이거 내년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 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부분. 이게 내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이 됩니다. 액젓이라든가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층 더 내년까지 연장을 하고요. 뭐 코코아 원두라든가 볶음을 제외한 커피 이런 부분도 개별 부가세 면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있었죠. 네, 저희 네, 코로나 네, 시국에 많이 했었죠. 진짜 많이들 활용하셨던 네, 정책이에요. 예, 뭐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우리 사장님도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고 플랫폼 그동안에는 좀 유야무야 잘 넘어갔는데 네. 이제 내년에는 이런 거 매출 자료를 당국이 굉장히 깐깐하게 봤는데요. 이에 관련된 분들 자료 이제 많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아, 이건 조금 번거로워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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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네. 세금인데 내년에 세금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항상 이때쯤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법 개정안 사실 내용이 많거든요. 한번 좀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짝꿍님 출발! 네, 먼저 법인세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표 기준으로 10%, 뭐 200억 원까지는 20%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는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10%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표가 올라가면 좀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좀 신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상시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는 기존에는 700만 원을 세금을 빼줬어요. 아, 700만 원. 그러면 10명이면 7천만 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네.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인데 이제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700만 원이 850만 원 오르고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이나 60세 이상을 고용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450만 원 오르는 오. 혜택을 되게 높였기 때문에 이걸 꼭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의 소득세 구간은 1200만 원까지 6%였는데 이게 1400만 원 올라갔어요. 10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네. 10대. 아, 요건 네. 진짜 해줬었어야 돼. 네. 다 올랐어요, 지금. 네. 왜냐면 이제 밥값도 오르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거비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월세나 전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랐는데 그거 관련된 세액 공제율이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뭐 한도도 상향이 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안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원 제도가 좀 국가적으로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청년의 범위가 조금 현실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청년의 범위가 15세에서 29세 뭐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그 혜택이 딱 규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명시적으로 15세에서 34세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늘어나서 엄청 좋았는데 내가 딱 35세였던 거야. 청년 아니네. 그래, 나는 그럼 중장년층인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여기서 딱 걸리네. 34세까지 딱 늘어나면서 네. 은행들에서도 진짜 되게 다채로운 혜택 이벤트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딱 걸려서 안 됐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연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갔다 올까요, 군대? 그렇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34세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 네.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뭐 맞아요.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관련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에서 30%까지 해주는 감면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세금이 1000만 원 나왔을 때 30%의 감면이다라는 얘기는 300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니까 되게 엄청난 혜택인데 네. 이 혜택이 원래는 좀 이렇게 2022년 12월 31일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걸 또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은 어떤 세법 개정안일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까지 연장이네 하시고 딱 알아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셔서 혜택 받으셔야 돼요. 이거 또 놓치면 그럼요. 후회하세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